바로 사전 투표 없애주세요. 사전 투표 일단 선거를 꼭 나가주십시오. 아른데 좋은데.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동료 의식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연평도 주민들께 쉴 곳을 제공하셨던 박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셨죠. 국민 모두에게 그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시민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시민 한 분 한 분은 각자의 소박하고도 한 분은 동료 시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당대표 할 때도 시민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런 전체주의와 그리고 일방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민이란 단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라면은 단어를 쓰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정말 전체주의와 일방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희망,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서 나라를 지켜내는 앞장이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당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질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대조차도 우리가 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속으로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야당의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진영이라든가 상대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확인과 처벌을 우리 모두 요구하는 것. 마치 만약 내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